18년 7월 규비 아까 준거 있잖아. 이거를 아까 안 줬나 내가? 여기 넘기면 여기 있어. 칠판에 있는 게 있으면 출력해 주거든.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놓쳤던 거 필기하고 자 봅시다 여러분. 앞번호 하나만 살펴볼게요. 하나만 앞번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풀이하면서 또막 얘기했는데 제가 막 자랑했는데 오늘 좀 단어를 열심히 외우신 분은 문제 풀면서 단어를 좀 열심히 외우신 분들 문제 풀면서 좀 저는 느꼈을 거라 봐요. 야,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18년도에도 심지어 보기로 나왔구나.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단어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심지어 보기로.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단어들 잘 외워두시면 수능에 여러분 결정적인 지문에 보기에 등장해요. 반드시. 그것만 골라서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외우기 때문에, 단어, 지금 정리하는 거잘 외우더라. 21번이 2점 차례집을 조금 어렵죠? 시간도 좀 걸리고. 이제 21번을, 개괄적으로 분석부터 해드리면, 정연이 보이니, 칠판? 그래. 불편하겠다. 자, 얘는 일단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문 읽다가 주제 나온 것 같은데 역접이 막 있거든. 역접이 있어서 지문을 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전체 구조가 키워드는 common settlement form이에요. 이게 정착의 형태가 키워드인데 그게 첫 번째 nuclear 핵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 dispersed 분산된 형태. 세 번째 linear 선형의 형태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요? 읽은 사람? 어떤 키워드가 나와? 그렇지 contagion 그죠? 전염병 뭐 disease 이런 게 나옵니다. 그두 가지 키워드가 짬뽕되면 이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더 줄여보자. 요게 2점짜리 치곤 좀 여러분들 풀기 난해했을 거예요. 해석을 쫙쫙 해볼게. 오늘도 여러분 해석 좀할수 있나? 오늘? 해석할 수 있죠? 자, 가장 흔한 정착의 형태는요, 바로 nuclear, 핵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요, 집들에. cluster라는 건 뭐냐면, 점점이 있는데 걔가 점점이 모여서 원을 구성하는 거 있죠. 요걸 이제 cluster라고 해요. 점점이 원으로 모여 있는데 마을에 그 상태는 숲과 잔디가 저 너머에 있는 상태로요. 핵의 형태의 추락 구조다. 정착 토지의 사용은 보호하는데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어떠한 곤충으로 인해 전달되는 질병들로부터 이 곤충들은 숲과 들판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 그래서 핵의 형태는 곤충들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런데 역접이 나와요. 그러나 핵의 형태의 추락은 facilitate 뜻이 맞아? 용이하게 맞아 그죠? 잘 돌아가면 된다. 여기서 근데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약간 부추기다 이 느낌? 악화시키다 이 느낌? 나쁜 단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핵의 추락 형태는 더 부추기는데 무엇을? 물의 원천이니까 뭐야? 수원이라고 그래요. 수원. 수원의 요건 외울 필요 없겠죠? 배설물의 contamination 뜻이 뭐야? 오염. 그지? 수원에 있어서 배설물의 오염을 더 부추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거 외웠죠? contagious 전염성의 동의어 뭐가 있었죠? 더 쉬운 단어? infectious 그렇지. 아 직접적으로 전염되는 질병들의 확산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키워드 두개 나온 거라고. 촐락의 아 그냥 정착의 형태와 질병의 확산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주제 같은데 뒤에 역접이 있으므로 좀더 읽어줘야 돼요. 두 번째 봤더니 disperse가 나와. disperse 이 단어 모르면 이제 좀 키워드 잡기 난해지는 거죠. disperse 뭐다? 흐트러뜨리다 분산시키다. 동의어 뭐가 있죠? 그죠? scatter 밑에 나와요. 이렇게 scatter. 쟤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 자 보자. 자 집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산된 정착의 형태에서의 집들은 위치되어 있는데 농지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는 순간 아 지금 정착의 형태가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넘어가 줘야 돼. 그래서 아 주제가 지금 핵의 형태의 특징이 아니겠구나라고 잡으셔야 돼요. 주제가 다른 게 섞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기도 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오염, 전염에 있어서 많은 집중을 제공하지 않는데 흩어진 인구들에 대해서 말이죠. 흩어져 사니까 전염이 좀, 야, 전염의 농도가 좀, 밀도가 좀 낮아요. 자, 역집에 또 나와. 그러나 각각의 가정은 노출되어 있는데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들에 이 질병은 유래되는 건데요. 자연, 주변, 환경 둘로부터 아보다 키워드 두개 명확히 나왔죠. 치료학의 형태, 정착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곤충이라는 매개나 질병의 전염 정도가 달라진다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요거 보는 순간 답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보나 마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키워드 벌써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지. 자, 여기를 여기까지 해석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요건 라인의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linear라고 하고 그 직선의 선형의라는 뜻입니다. 민석이 해볼까? 형태는 집들이 줄줄이 서 있는 괜찮네. 뭘 따라서 뒤에 먼저 가야겠다. 강과 그렇지. 커넬이라고 운하와 많이 피곤하니 오늘. 멋있는 목소리가 오늘. 자, 그 길에 양쪽을 따라서 집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러한 리니어 선형 정착 형태는 그렇지 중간의 위치를 갖고 그리고 특징을 갖게 되는데 어떤 뒤에 먼저 가자. 그두개뭘 말해요? 핵과 분산 형태 말하는. 나머지 두 개의 the worst conditions. 가장 최악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다? 아, 세 번째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하고 이제 밑에 또 질병 얘기 뭐지고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나마나. 자, 2번이 답인데,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 볼게요. 여러분, 영향, influence, impact.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on이 나오면 항상 뜻이 뭐라고? 어디에? 미치는이라는 뜻으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지? 뭐, 정착 패턴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바로 질병에 확산에 미치는 키워드 죄다 들어갔죠.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않게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얼토당토 안 해요. 키워드가 2번에 적절히 들어갔다. 한번 읽어보시고 단어 같은 거는 다른 거는 스페셜이라는 단어. 스페셜 뜻이 맞아? 맞죠 이것도? 그렇지. 스페이스의 형용사다. 공간상의 공간의라는 단어요. 스페셜 외웠던 단어고 마이그레이션 뜻이 맞아? 이주, 이동, 그죠? Migrate에서 이민 들어오다 영어로 봤죠? Immigrate, 그지? 들어온 이민 영어로 뭐다? Immigration, 나가는 이민 뭐다? Emigration, Migrate에서 파생되는 것들 이민자 뭐야? 들어온 이민자, 이미 Immigrant, 그까지 하면 ANT가 붙으면은 Immigrant가 되겠죠. ANT가 붙으면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 외웠던 단어들. 자, 그 다음 22번, 이거 풀이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다 적어 놨어요. 풀이 보시고, 23번은, 남이 다 했어? 그거, 필기한 거, 거기 내두고 가. 쌤이 스캔하게. 필기한 거 내두고 가. 거기 내두고 가, 필기한 것만. 고생했어. 자, 23번 봅시다. 요것도 풀이는 안할 거예요. 읽어보시고, 여기서 다 푸시면 되고, 뒤에 이제 그 역집이 없어요. 다만 단어만 챙기자. 1번에, 이 외웠던 단어가 나오죠. partial. 신기하게 최근에 벌써 몇번 나왔지. 우리 뭐였죠? partial의 뜻이 뭐였죠? 부분적으로. 나쁜 뜻으로는 편파적으로, 그죠? 부분적인 하고 reflection 뜻세 가지. 뭐가 있죠? 반영. 여기서 반영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뭐가 있지? 오케이. 심사, 숙고, 성찰. 두 번째 뭐가 있죠? 반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부분적인 반영. TV로 보면 일 부분만을 비춰준다. 의도된 그만 볼 수가 있다. 1번이 답이고요.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원래 24번은 풀이 안 하는데 오늘도 풀이는 안할 건데요. 24번을 이 당시 고3들이 좀 틀렸어요. 도표치고 좀 어려웠어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는 풀이를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풀이 보면 이해될 거예요. 여기가 their origin이 요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렇게 돼요.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 요 부분을. 요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봐 이건. 답도 제가 체크해 놨어요. 5번에 여기 왜 틀렸는지. 집에 가서 해설지랑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어려운 것들을 풀이하도록 하자. 자, 28번. 이거 3점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3점짜리 어법 아니야. 출제 의도가 뭐 도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별로 어렵지 않아. 1번 봐봐. typically. 너몇 번이라니, 도윤아? 2번. 너 독해 이거 하나 틀린 거지? 야, 이거를 왜 그랬니? 앞에 이거 가져 보고서. 의미상 주어도 있고, 의미상 주어도 있고, 어디 갔어? 의미상 주어도 있고 여기 요거 정황상 to 부정사가 틀릴 가능성이 없지 그지? 자 1번 출제 의도가 뭐죠?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거 너무 유치하다. 형용사는 뭘 수식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뭘 수식해요?
명사 뺀 나머지 뭐?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뒤에 뭐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burden 뜻이 뭐였죠? 부담, 그죠? 동사로 뭐다? 부담을 지우다라는 단어. 그 부담이 fall on은 그냥 누구에게 떨어지다니까 누구한테 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로 여성들에게 가는데 콤마 후니까 뭐로 바꾼다? And they.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guardian 뜻이 맞아? 오케이. 수호자 혹은 후견인 혹은 뭐 보호자 뭐다 돼요. 일반적으로 후견인들입니다. 앞에 있는 비동사를 수식하는 거 가능하네? 그 부사들을 가 맞는 거죠. 형용사가 되면 오히려 안 되고. typically 되면 차라리 이게 없으면 괜찮아요. typically. 없어서 맞을 수 있어. 비동사, 형용사 결합돼서 주어에 대한 설명. 부호로서. 근데 뒤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식으로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구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부사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법에서 출제 의도는 파악했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요 해당 문장은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야. 출제 의도 파악하고, 이거 맞네. 그러고 딱 찍었는데, 문장 안 읽고 딱 찍고 넘어갔는데, 사실 읽어보니 뒤에 어떤 구조 때문에 이게 뭐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출제 의도를 파악했더라도 요 문장, 해당 문장 끝까지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해석을 해볼게. 그리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수호자들인데요. 그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also 생략됐어요.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의 그것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that을 뭘로 바꿀까? that을. 앞에 있는 명사 받아서 뭐로 바꾸면 돼요? the health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은 여러분, 출제 의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it을 보고서, 이거 가주어일 가능성이 있다. 뒤에 있는 to부 정사는 진주어 to부 정사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콤마 콤마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내일도 어법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콤마 콤마나 아니면 하이픈 있죠? 하이픈은 삽입된 거예요. 보충 설명이라고. 원래 없는데 넣어준 거라고. 어법에서 콤마 콤마 하이픈은 무조건 지우세요. 지우고 나면 구조가 명확히 보인다. 지우고 봤더니 to부 정사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for 명사가 있는 거네. 뭐라 그런다고? to부 정사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임상 주어다. 해석어 뭐뭐 이가를 붙인다. 이가를. 정황상 to 부정사가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맞다면 얘는 진주어 얘가 가져오니까 해석을 빼고 해석을 해보자고. 해석 구조가 맞아떨어지면 to 부정사가 제대로 쓰인 거예요. overwhelming 뜻이 뭐죠? 압도적인. 하기 힘든 그지? 되게 하기 힘든 어려운 임무입니다. 여성들이 sort through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들이 발견하는 정보를. 요게 생략됐어요. 그걸 살펴보고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할 일이 많은 임무입니다. 하기 어려운 임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해봤더니 to부 정사 진주어 맞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넣을까요, 여러분? 자, 이게 맞나 봐봐. 요게 아니라 내일 시험에 이게 근데 나온 건못 봤어요. 근데 낼 수는 있어. being이 나왔어. 딱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자리 같아. being이 밑줄 그었어. 맞아 틀려? 어떡하?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맞을까 틀릴까? 정연아. 왜? 왜? 틀리지 않나? 진주어 자리인데? 그 찍었는데 확신을 갖고 찍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to부 정사는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쓰죠? 동명사는 그런 거 봐서 못 봤어. 동명사 가주어 진주어로 쓴거 봐서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가능해요. EBS 교재에서 아마 우리 뒤에 어떤 지문에 그런 구조도 나올 거다.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 가능합니다. 다만 선호하지 않을 뿐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EBS 교재에 우리가 푸는 것 중에 분명히 등장을 해요.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이 어법상 맞다라고. 이게 좀더 어려운 문제지. 그지? 비행으로 냈으면 많이 틀렸겠죠? 어법상 맞다.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다. 3번은요. 자,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3번이 이게 3점짜리인 이유는 답이 되는 3번의 문장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구조가 복잡해서. 3번 어법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위치가 맞다면 관계 대명사죠.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정말 극히 희박하게 보어가 없든 되물을 거리가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그런데 오케이, 이건 알겠는데 플러스 뭐냐? 비동사 to 부정사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뒷문장이 완벽 유무를 알수 있거든. 일단 얘는 여기서부터 has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면 알 수가 있죠. 요 문장 요걸
해석했을 때 빠짐없이 해석이 되는 완벽한 문장이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얼핏 보기에 뒤에 지금 보호가 마치 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자, 봐봐. 비동사, 투 부정사는 여러분 언제 배웠냐면, 중딩 때, 뭐라고 배웠어요? 뭐, 비투 용법이라고 배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중딩 때 어떤 명칭으로 달달 외운 건 지금 다 까먹었어요. 영어 문법의 명칭이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존재하냐라는 거지. 보세요. My hobby is to, 뭐 할까? Study English. 이때 뜻이 뭐예요? 비동사 투부정사 이때 뜻이 뭐예요? 나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건 뭐만 하는 것도 하면 돼. 그치? 얘는 쉬워.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어때요? He is to sell his car. 이거 뜻이 뭐예요? 그는 그의 자동차를 파는 것이다.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죠. 얘는 뭐만 하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이 존재해야 돼. 여러분들 중딩 때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그 파트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비동사 투부정사 써서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든 비트 용법이라고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러면서 문법책이 뭐라고 나왔었냐? 이거 그때 막 다들 외웠다. 운명, 가능, 의도, 예정, 판단, 뭐시면 나와 이렇게. 그러고서 존나 개떡 같은 강사 학교 선생님들이 야 앞글자 따서 외워 비트 용법 이거야. 이 개짓거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싫어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은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라. 이게 투부정사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명칭도 투 인피니티브라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무한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전체 문맥에 맞게. 이 남자가 돈이 없어. 그리고서 이제 he is to sell his car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할래? 그는 그의 자동차를 팔 것이다. 괜찮죠? 팔아야 한다. 괜찮지? 팔 운명이다. 다 되죠? 다들 그 중에 뭐가 맞나요?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그는 돈을 좀 마련할 거다. 마련해야 되겠다. 뭐야? 그는 그의 자동차를 팔 예정이다. 어울리죠? 다 맞는 거야. 그 중에 맞는 걸 굳이 골라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무거나 해석을 해주면 돼. 이 비동사, 투부정사 맞다고 보고. 자, 그러면 요걸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도형이 해보자. 그리고 만드는 것은 주어져. 그렇지. A일 뿐만 아니라 몰수로 생략돼서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요. 자, A는 뭐다? 결정이 이제 우리의 거라서 이게 힘들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이게 왜 압도적이냐? 여기서부터. 정보의 자원은 아니고 sources, 원천. 출처. 정보의 출처의 그 숫자 자체가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어떠한 정보인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어떤 정보? 결정을 할 예정인. 괜찮은 거지? 결정을 혹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다 되죠? 그럼 얘는 틀린 게 없는 거야. 비동사, 투부정사가. 해석이 맞잖아.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내릴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의 숫자가 has 폭발, 숫자가 폭발해 뭐야?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엄마들이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비동사, 투부정사로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빠짐없이 해석이 다 되죠? 이것보다 완전한 문장으로 보면 되겠다. 따라서 from which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로? 아니면 관계부서 where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은 여러분, 자, 묻는 거 앞에 and, but, 내일도 여러분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나 수능에 거의 항상 등장하는 몇 가지 어법 유형들 있죠. 첫 번째 뭐? 내일 주의해. 태. 하는 거냐 versus 되는 거냐. ing냐 pp냐 묻는 거. 1, 2, 3, 4, 5번 중에 출제해도 모르겠다. 그럼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관점으로 보라고. 이 동사와 혹은 동사에 변형된 이 준동사와 연결된 행위자를 관계를 따져보라고. 그러려면 그 준동사의 동사의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도 많이 나와요? 지금 나온 병렬구조 이거 많이 나오죠. 묻는 거 앞에 and, but, or가 있으면 짝꿍을 잘 맺어봐라. 지금 ing 짝꿍으로 맺었을 때 병렬구조는 짝꿍을 저렇게 맺고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해석해보고 자연스럽다. 어법상 맞는 거예요. 저렇게 ing로 해석했더니 어색하다. 어법상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사 병렬구조는 어법이라기보다는 독해의 영역이다. 독해가 자연스러운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g 짝꿍을 해봐봐. 그래서 내일 문제 풀 때
이게 뭔가 안 보여. 그러면 뭐 보라고?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잘 따져보고.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병렬 구조 해석 잘 따져보고. 문제는 병렬 구조로 나오는 건 대부분이 해석이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해석을 정확히 잘 하셔야 돼. 내일 어법도 좀 맞추면 좋아요, 여러분. 요새 트렌드는 어법을 2점짜리로 내긴 하는데 내일은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맞추면 고득점이니까 어법도 맞출 생각 하시고. 자, ING로 해석을 해보자. 자, 그것은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닌데요. 당신의 의사가 여러 선택사항들을 제시하는 걸 듣고 나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ING로 맞췄더니 해석이 다 맞다. 자, 5번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has 출제 의도가, 이건 너무 쉽게 나왔지. 출제 의도가 뭐죠, 여러분? 5번? 이거 지금? 주어 동사 수일치 플러스 뭐예요? 동사 자리 동시에 묻는 거. 그죠? 이건 항상 세트로 거의 나오죠. 해석해보면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맞아요. prospect 뜻 두 개. 명사 뜻, 동사 뜻 맞아? 전망, 명사로. 동사로 뭐죠, 그러면? 전망하다 이렇게 돼요. prospect. 요거 단어 어떻게 만들어 그랬죠, 여러분? 스펙트가 뭐라고? 스펙트는 C야, C. 접두사 pro는 뭐라고? pro는 forward, 앞으로예요. 앞으로를 봐, 전망. perspective, 뜻이 뭐죠? perspective, 뜻이 뭐죠, 여러분? perspective, 뭐예요, 이거? 전망이 좋은, 이렇게 돼요. promising, 미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이런 뜻이요. 앞으로 딱 바라보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어휘로 넘어갑시다. 어휘 맞추는 사람 29번. 자, 요거는 여러분 A를 틀린 사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어입니다. 단어 두 개 몰랐던 거지. 어떤 거? 일단 보기에 들어가. 여러분 arbitrary 기억나? 기억나 이거? 정리한 거? 제발 기억 좀 해라. 존나 쩔게. 여러분 뭐 할 때 우리 정리했어요 이거? 랜덤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어려운 단어다, 동의어 같이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지? 18년 7월 보기로 나왔다고, 보기로. arbitrary.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정도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자, arbitrary고, 그 다음에 A 틀린 사람, 요거 물은 거죠, 그지? ambiguity.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뭘 외웠죠, 형용사로? vague, 기억납니까? 뭐였죠? 모호한. 할 때 동의어를 외운 게 ambiguous. 모호한이죠. 요거 외우면서 정리한 게 ity 뭐뭐 성이 붙어서 뭐가 돼요? 모호성이 되죠. ambiguity. 요 단어 두 개 모르면 이상한 거 찍는 거지, 그지? A 틀린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 단어 모르던가 둘 다 모르던가 해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 해석이 어렵지 않아. 해석이 밑에가 어렵지. 자, 봅시다. 축제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의 ancestor 뜻이 뭐죠? 조상 동의어 두 개 까먹었어? President 걔는 이제 predecessor 걔는 이제 전임자. 오케이, 조상으로 여기 됐지, 그지? 오케이, 그것도 괜찮고. 그거 말고 완벽한 조상이란 단어 두 개? 나랑 정리 안 했나? 외워두세요. forefather. for란 접두사 앞에 가둬서 forefather 먼저 있던 아버지. 또 비슷한 형태로 forebear 먼저 나를 낳은 사람 이렇게 돼요. forefather, forebear. 이거 반대말 하는 김에 후손 뭐지? posterity 그 다음 offspring 하나 더 descend가 하강하다죠. 그거 ant 붙이면 돼. descendant 요거 여섯 개는 세트로 외우세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자. 오늘은 정리 못했는데. 자, 인간 조상들과 그 친척들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람들은 자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큰 단어의 어휘 목록들을 어휘가 많았대. 자, 그리고 각각의 어휘들은 연관되어 있었는데 정신적인 개념 예를 들면 고기, 불, 사냥, 기타 등등 말이죠. and so forth도 외웠어요. and so on 나왔을 때. 자, 그 조상들은요 이러한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었는데 조건이 붙어. 오직 거의 연결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 뒤에는 좋은 단어가 들어갈까 좀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갈까. 일단 흐름상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얘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그렇죠? 흐름 유행 말고 어떤 뜻이 있다고? 방식이라는 뜻이 있다고 몇 번씩 외웠잖아. 이거 기억하고 그랬잖아. 패션이라는 게 방식이라는 뜻이 있다. 보기로 나왔네? 바로 뒤에. 그래서 임의의라는 뜻이죠. arbitrary. 임의적인 방식으로 하고 얘가 일단 맞는 것도 밑에서 아까 말했듯이.
랜덤으로 그냥 이 단어들을 섞었대. 그 뭐야? 명확해지겠니? 모호해지겠니? 의미가 모호해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인식하는데, 깨닫는데, 이러한 것, this 앞에 있는 이러한 방식이 어떻다고 일부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어 두 개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뭘할수 있냐? 옛날 조상들이 어휘는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규칙이 있어 없어? 규칙이 없어. 지 맘대로 섞어버린다고. 이걸 파악하시고.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드가 먼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묻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 얘는 사람이 곰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위에서 규칙이 있어 없어? 규칙이 없어. 맨 앞에 오는 게 주어인 걸알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 사람, 죽였다, 곰. 이런 의미를 준 거예요, 이건. 라는 것이 의미했었을까요? 사람이 곰을 죽였다는 걸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곰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의미했을까요? 이렇게 돼. 모호한 거지. 그치? 뭐가 없기 때문에? rule.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갖추면서 언어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흐름을 이제 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인지과학자인데 테디아를 제시, 혹은 나타냅니다. 단순한 규칙, 예를 들면, 자, 에이전트라는 단어 왜 그랬죠, 여러분? 에이전트. 그죠? 제가 강조했죠?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뜻이 뭐다? 왜였었죠, 실제로? 에이전시가 뭐다, 이게? 기관 단체예요.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실제적으로 밑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죄다, 에이전트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행위자라고 외워라. 이게 의학 쪽에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에이전트가. 의학 쪽에서 뭘까, 이게? 바로 병원균이라는 뜻이에요. 지가 막 다니면서 옮기잖아, 그지? 에이전트가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원 이렇게 외우죠, 그죠? 그런 뜻이라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놈을 에이전트라 그래요. 꼭 외워, 여러분. 에이전트는 행위자다라는 거. 자, 단순한 규칙들. 예를 들면, 행위자 먼저, 뭐야? 먼저 쓰는 게 주어다, 이런 얘기예요. 규칙. 이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 곰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는 지금 규칙을 정해줬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B를 틀린다면 참은 이걸 몰랐던 거지, 그지? 또 연결됐네. 뭐다? 있을 수 있는 모호함을 규칙을 정했잖아. 줄여줬을지도 모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한 단어 몰랐던 AB 다 틀리는 거야, 그지? 찍거나. 자, C는 주어진 단어는 쉬운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보자. 여러분, nevertheless 뜨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동의어. 다행히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줬네, 그지? 이 세트 중에.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 Nonetheless. 지금 운이 좋게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것도 외워둬야 돼. Nonetheless. 여기까지 쉽죠? 나머지 두개 뭐가 있지? And yet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직이 아니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Still이라는 단어 문장 처음에 쓰면 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이러한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 먼저, 가능한 utter라는 단어 맞죠? utter. 뭐죠? 말하다, 언급하다. 그죠? 그래서 명사가 돼서 발화, 말, 언급 이렇게 돼요. 있을 수 있는 말의 숫자와 복잡성은 severely,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규칙을 조금 하나 정도는 정했다고 해도 온전한 언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가 있었다. 자, 그리고서 이제 C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부터 그냥 이 언어는 정상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야. 발전된 언어로의 transformation A into B의 구조로. 이렇게 원시 언어에서부터 정상적인 언어로 변형하는 것은 요구했는데, 자, 무엇을? grammar.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지. 그지? 언어가 발전할수록 문법이 존재하게 되잖아. 문법의 파괴가 될 리가 없죠. 문법의 뭐다? 발전을 요구했습니다. 하고 뒤에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 문법이 어떤 놈인지에 대한 하이픈으로 보충 설명하죠. 뒤에 연락 좋은 얘기가 나와. 이 문법은 뭐냐면, 즉 규칙인데요. 이 규칙이란 순서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 순서로, 자, 여러분, 요 단어 두 개가 딱 대비되죠. 밑에 거부터 infinite 뜻이 뭐더라? 무한함. 요거 뭐였죠, 여러분? 위에 거? 유한함. 발음 어떻게 하지? 발음 finite 아니죠? 따라해봐. finite. 따라하세요. finite. 발음이 다르네, 여러분. 얘는 infinite 맞고요. 자, 이러한 순서 속에서 유한한 숫자에, 몇개안 되는 숫자의 단어들이
함께 엮일 수 있는데 그 결과 만들어내어 무한한 숫자의 말들을 만들어내어 각각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면서 아 문법은 좋은 거네. 언어를 언어답게 만들어주네. 그래서 evolution이라고 가주는 것이 맞다는 표현을 넣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빈칸으로 넘어갑시다.